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레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영상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레슨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쓴 적도 없고요. 벗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뭐, 위반한 적도 없고요. 실내 체육 시설 탁구 교실을 내서 레슨을 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탁구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우리가 그리고 지도를 하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솔직히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는 뭐 저녁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저는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내 체육 시설,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 쪽이 이렇게 3주를 영업을 금지를 시켜버리면 쪽이 저만 해도 한달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2주 쉰다고 하면 그래도 반절이라도 나가서 뭐 해서 뭐그 거기에 대한 반절에 대한 수입이라도 있겠지만 3주는 거의 한 달의 수입을 아예 벌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100만 원, 뭐, 1,200만 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 말고도 사업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솔직히 그냥 뭐, 100만 원, 뭐 입금 시켜주고 그걸로 해결해라. 뭐 지금 당장 뭐 그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집에서 누워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 마스크? 저 레슨 하면서 마스크 쓰고 회원들 지도하고요. 그리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저기, 저희 구장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 구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전체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냐?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그냥 저녁에 유흥회 그 9시 넘어서 그것만 딱 커트하고 뭐 저녁에 조금 그러한 유흥시설 같은 걸 좀만 줄여도 그런 데는 솔직히 마스크를 벗고 쓰지도 않고 벗고 먹는 데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다 쓰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뭐 마스크 벗고 뭐 호프를 한잔 하러 간다던가 하지만 9시에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체육 시설에서 바이러스 걸릴까 봐 같이 뭐 음식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 솔직히 내가 한달 동안 솔직히 공무원들이야, 여러분. 저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만 잘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월급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자영업자나 저희나 저희 그 프리랜서들은 일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데요.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에
뭐, 그, 조금, 저는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저처럼 답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탁구 레슨을 하고 있지만, 레슨도 못 하고, 참, 막막합니다. 이럴 때, 비상금이라도 좀 쟁여 넣었으면 그 비상금으로 한달 막으면 되겠지만, 솔직히 뭐, 그동안 뭐 모아둔 거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저도 문제지만, 정말, 탁구교실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냥 한달 동안 아예 영업을 못 하고 그냥 월세만 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저도 얼마 전까지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지만 그 심장을,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막상 영업 금지를 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레슨을 못 하잖아요. 막상 탁구교실이 영업 금지를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레슨을 해야, 뭐, 맛있는 것도 하나 더사 먹고, 외식도 더 하고, 이러는데, 막상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돈 쓰기도 겁나고, 이거야 원, 뭐 생활이 약, 정말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영업 금지 하고요. 무조건 실내 체육 시설 무조건 문을 닫아라. 이런 게 정말 정답일까요? 저는 운동만 해서 뭐잘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뭐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심해지니까 영업 정지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깊이 생각해서 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격은 저희 서민들에게는 정말 크다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제 좀더 수그러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모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요. 비록 3주 동안 실내 체육시설 문을 닫고 있지만, 3주 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정말 꼭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심통합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 정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